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요번 영상은 누다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번 젤리젤리한 누다 군생으로 멋진 포스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더 예쁜 아이가 있어서 제가 제목은 팬텀 골드 6종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늘 제가 세트를 할인폭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 정말로 예쁜 아이들 수량은 정말 없어요. 자, 한 번만 누다처럼 이렇게 젤리젤리젤리젤리하게 만들어 보시고, 오늘 받으시는 누다는 요런 아이. 그래도 젤리 많이 됐죠? 자, 그리고 제목은 47번 팬텀 골드 6종. 모두 합해서 현재 매장에서 20만 원에 판매하나 55% 할인해서 9만 원. 쑥쑥이 드리고 무료 택배까지 빼도 개당 15,000원. 개당 15,000원이면 구독자님들 외도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팬텀 골드라고 했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한 번만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유튜브에 나는 농부다 282회라고 치면 누가 나오냐면 내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매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내가 아침에 눈 뜨고서부터 밤에 문 닫고 가는 영상까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농부다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세요. 예, 나는 농부다 이화랜드이고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고 농장이긴 하나 매니아가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매니아는 누구요? 나요, 나. 매니아가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전체 아이들이 매니아가 키우는 아이만큼이나 뻐스나게 키우는 아가들이 많습니다. 구경할 만합니다. 구경거리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하고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 볼거리 많은 이화랜드에 구경 오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서론이 길었고 팬텀골드 6종은 야가 팬텀골드여요. 세상에, 세상에. 3두, 4두, 5두로 택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라이브 실시간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팬텀 골드는 4만원에도 매장에서 잘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밭을 만들고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도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양을 줄이는 차원에서 할인을 많이 합니다. 팬텀 골드 보셨어요? 요거 4만 원에 사실래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해. 여기다 돈 조금만, 어머 세상에. 그렇죠? 두 개, 세개 가격만 해도 10만 원인데 세개 가격이 안 됩니다. 자, 요 아이 이렇게 세 개는 10만 원인가요? 딱 맞네. 요렇게 세 개 가격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더 드려요. 어이구 세상에. 자, 그러면 이렇게 팬텀 골드, 그다음에 요 아이는 트리플 레드예요. 짠짠짠짠짠짠. 엽성 보세요. 제가 자랑합니다. 왜 두껍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냐면, 맞아요. 비보약이라는 정말 좋은 흑염소요? 아니.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자, 비보약을 맞춰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니 이렇게 엽성이 두꺼워지고 대단히 짱짱하고 좋습니다. 자, 팬텀 골드. 아유, 트리플 레드. 저희 현재 매장에서 그 12cm 포트에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고, 가격은 현재 3만 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누다. 현재 매장에서 3만 원에 판매하는데, 이미 지금 이렇게 입 안쪽서부터 보면 어때요? 젤리젤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젤리젤리 된 데는 입성이 짧아졌잖아요? 점점점점 짧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처럼, 아이고 세상에, 이게 누다여요. 이게 누다여요. 얘는 얼마에 파냐고요? 개인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하는 아이예요. 현재 우리가 매장에서 요런 아이들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습니다. 판매합니다. 자, 누다.
요 아이 지금 15cm 포트에 있는 화분에 있는 누다는 3만 원에 판매합니다. 오늘은 개당 쑥쑥이 빼고 택배 빼도 15,000원 가격. 살만하죠? 자,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늘 지난 영상으로 보시고 혹은 늦게 보시고 구매할 수 없냐 그러면 아유 냉정하게 판매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 할인폭이 55%, 개당 가격이 15,000원으로 구매하시는 건 내가 맞아요. 긴가민가 이쁘다 그러면 빨리 정하고 아니면 포기를 빨리 하셔요. 그다음에 요 아이 레인보우 샬롯입니다. 제가 19년도에 처음으로 다육이를 접할 때 이렇게 피멍이 든 거는 비쌌어요. 그래요. 이 정도면 제가 한 15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품어보니 피멍은 빠집디다, 빠집디다. 아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막, 어유, 맞아요. 그 사장님이 막, 피멍 들었다. 야, 이거 더 비싼 거야. 막,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빨리 줘요. 막 이러고 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매장에서 현재 4만 원에 판매합니다. 레인보우 샬롯. 3두도 되고, 2두는 아니에요. 3두, 4두. 3두 이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배송은 가장 이쁜 아이로 특별히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아, 분체 배송합니다. 선별한다는 뜻이죠. 자, 요 아이는 멀로초라 3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12cm 포트로 갑니다. 그런데 포트 분갈이 하면 제가 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분갈이가 힘들어서 12cm짜리 3만 원에 팠는데 분갈이 직전에 아이를 보내드린다는 뜻이에요. 분갈이 하면 얼마다? 세상에. 근데 오늘은 얼마에 사요? 만 원? 진짜요? 진짜요? 아유, 맞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루엣인데 제가 여러 번 소개합니다. 오늘 포트는 14cm 포트로 실루엣을 배송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12cm, 15cm, 아, 얘는 14cm예요. 아이고, 잘못했네. 큰일 날 뻔했네. 예, 14cm 아마 받으신 분들은 3만 원, 4만 원대 분갈이해서 보내드린 아이들도 있지요. 예, 그렇게 저희가 영상에 어머, 야요? 현재 우리 매장에서 3만 원에 판매합니다. 분갈이 한 아이들은 4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독자님 세트가 얼마나, 어머 세상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팬텀 골드 6종 세트로 제가, 맞아요.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9만 원에 결제하시면 되고, 할인폭은 55%이고, 쑥쑥이 2kg 무료 택배 해드립니다. 그래서 개당 가격은 15,000원 정도면, 아마도 우리 매장에서 이 가격에 살수 없지요. 그리고 또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매장으로 달려오시면 물건이 없어요. 예, 왜냐면 이미 다 돈을 계산해서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한테 1순위로 배송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장에 방문 계획이 있으셔도 어떻게 해요? 일단 입금하시고 물건을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랩이 샜어요. 이렇게 세워서 기다리면 그 구매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누다 이렇게 만들어 보셔요. 아이고 세상에. 자, 그리고 오늘 쑥쑥이 드린다고 했죠? 얼마나 좋은 흙인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나는 농부다에서 흙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죠. 황금 비율로 만든 쑥쑥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지는지는 사실은 특별할 거 없습니다. 단, 황금 비율의 흙이어야만 다육이를 어떻게 키운다? 요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육이를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황금 비율의 흙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바로 쑥쑥이. 자, 2kg는 5,000원에 판매하고 10kg는 2만 원, 택배비 4,000원. 24,000원에 판매합니다. 이게 나여요. 이게, 어머, 더 젊어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농부다는 진짜 추울 12월 마지막 주에 촬영을 해서 추워서 그렇죠. 지금 요 사진은 작년 여름이죠. 5월달, 6월달. 아이고,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쑥쑥
쑥쑥이 소개해드렸고, 4개만 원짜리, 그 다음에 쑥쑥이 영상하고 같이 또 이어서, 구경하시고, 마음에 들면 또, 찜도 하시고, 마음에 들면 계좌이체 하시면 됩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상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 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광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따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